잡아줘, 허리를. 딱 잡아주니까 안 아파. 나 저거 쓰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학원에 갖다 놓고, 학원 여자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커블 치어를 갖다 놓고 쓰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럼 집 컴퓨터 게임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더 갖다 놨어, 거기다. 그러고 나서 허리가 아파. 그러고 나서 운동을 병행하니까 교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해녀. 자, 해녀 한번 봅시다. 지금 해녀 저번에 좀씩 공부했지? 자, 전 세계적으로 다이빙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까지 했네, 그치? 여기까지 했나? 네, 여기까지 했어. 그때 타임, 그 당시에. He hangers job was confined to collecting. 자, to 다음에 지금 ing가 잡혀있는 거. 자, 그쪽 기억해. 이거는 백날, 이제, 백날 이해한다고 해서 못해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암기를 해놔야 돼. to ing인데 어떻게 해요, 원래? to ing하고 to 동사원형 고르라 그러면은 수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한정되어 있었다, 수집하는 것으로. see with, 뭐야? 미역을. shallow water, 얕은 물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복의 개수, 양이, 어떤, 귀족에 의해서 요구되는 전복의 양이 계속해서 올랐다, 증가했다. 그리고 local officials, 지역의 공무원들은요, 착취했습니다. 착취하다. 착취하는 게 뭐야? 안 좋은 쪽으로 사용 고용하는 거지? 착취했습니다. 바이브스를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정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 lot of men died while dining. 잠수를 하고 있는 동안 많은 남성들은 죽었고요. And some of them. 한번 찍고. 자, 이거 한번 바꿔줘. 아이씨, 이거 나오는데 그냥. 써먹음. 이거 나오잖아? 야, 너 나한테 진짜 절해라, 이거. 나올 것 같아. 너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남성들 중에 몇몇은 플라이트 제주도를 떴습니다. To avoid being exploited. 착취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주도 쬐습니다. 제주도를 떴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억지로 해녀를 다이빙시켰습니다. 깊이 전복을 위해서 남자를 대체해서. 됐어요? 자, 원래 처음에는 해녀의 잡은 남성의 것이었죠? 근데 뭐 때문이야? exploitation 때문이에요. 이거 키워드 기억해요. 알겠죠? 명사형 바꿔주는 거 연습해. 이거 나온다. 알겠지? 그리고 replacement, 여기까지 괜찮겠지? replacement, 대체하다. 근데 replace가 나오면은 너희들한테 보급 알려주는 거야. A for B, A를 B로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for 전치사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이거 그냥 고급을 알려준 거야. 자, compare. 강요했습니다. 해녀가 깊이. 다음에, this is how 1800년대까지 이것이 여성 다이버들, 제주도에, 제주 다이버들이 had come to outnumber their female counterparts. 상응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이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남성의 다이버들의 수를 초과하게 됐던 방법입니다. 다음, 사회에서, 근데 where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주어 누구야? DC diving industry. 주어지? 그 다음에 was 동사. 그 다음에 주격어 controlled. 바다의 다이빙 산업이 대개 여성에 의해 통제가 되었던 사회에서. There is no denying. 부정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어떤 게? 해녀라는 사람이
had great power over the economy of Jeju Island. 제주도의 경제에 대한 큰 권력을 거머쥐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추정됩니다. 해녀가 World Responsible of, 이거 뭐야? In Charge of도 괜찮지? In Charge of 차지했습니다. 뭐 Taking for? Take for? 이거는 뭐 갈 필요 없고 책임졌습니다. More than half of the gross income.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추정됩니다. 자, earned by the island marine industry during 1960년도에 그 섬의 해양의 산업에 의해서 벌어졌던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1960년대 숲 해녀의 수는 23,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수는 동등했다 약 20%와 어떤 20%? 아일랜드 주민 제주도의 약 20%와 동일했습니다. 정말 5명에 1명꼴로 제주도인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이 다 해녀였다는 얘기예요. 다음, From the League 1960년도 후반부로부터 하지만 제주 아일랜드는 Turn to tourism for economic development 경제적인 발달을 이유로 투어리즘으로 관광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the more women close to work in tourism. 더 많은 여성들이 관광으로 일하기를 선택하면서 더 빠르게 해녀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지? 어? 이 정도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today that number. 오늘날 그 수는 barely 이거 뭐야? rarely 같이 쓰일 수 있지? 그냥 뭐 scarcely barely, rarely 또 뭐 있냐? hardly 좀처럼 너무 많다. 좀처럼 도달하지 않습니다. 4,5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정도 해보면 나오겠지?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지, 그치?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다고 기억해줘, 꼭 기억해줘, 알겠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60살 이상인 노인의 여성들입니다. 됐습니까? 대세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죠. 자, wearing a 왕눈 or an underwater goggle. 자, 이거 한번 잡아주자. As 해녀 she wears 수중 물안경, 물안경 혹은 왕눈이를 착용하면서 해녀 with decades of experience 수십 년간의 경력을 가진 한 해녀는 can dive as deep as 10m with lead weight. 자, lead weight, lead는 뭐예요? 나무로 된 추를 가지고 10m만큼 깊이 잠수를 합니다. Tied around her body. 그녀의 몸의 주변에 묶여진. To help her sink faster. 그녀가 더 빠르게 잠수와 가라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Black rubber's wetsuit she wears. 그녀가 착용하는 빨간색 고무로 된 잠수복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It was not until, 이거 기억해?
오모헤세야라는 표현이에요. 1970년 대서야. 대비하다 이렇게 읽으세요. 알겠죠? 1970 이거 고급인데 조금 너희들이 수능 때 전에는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1970년대가 돼서야 해녀가 러블 웨스트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1970년대까지 이전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1970년대 이전에는 러버 웨스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970년이 돼서야 해녀는 고무로 된 웨스트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소중기? 물소중기냐? 물소전기? 이거 대신에 The traditional white tops and shirt made from cotton. 천으로 만들어진 반바지와 흰색의 윗상이와 반바지인 물소중기 대카 아니라. 그 다음에, The hanger used L-shaped couture. L자 모양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돌려지는 까꾸리, 까꾸리. To harvest seafood such as fish, abalone, conch, seaweed, weed from the ocean floor. 바다의 바닥으로부터 미역, 콘치가 뭐야? 뭐 멍게 같아요? 멍게와 조개와 전복과 같은 해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뭐 뭐야? 멍게 맞아? 해삼이야? 뭐라? 소화야? 미안해. 아, 콘치! 포켓몬. After 1 or 2 minutes underwater. 1분에서 2분 수중에서 보낸 후에 그들은 꼭대기로 세움쳐서 올라오고 put their catch into a net, clinging to a 태왁. 태왁이라고, 태왁에 매달려진 그물에다가 그들의 사로잡은, 그들의 뭐라 그래요? 수확물을 넣습니다. 태왁은 round flotation device, 원으로 된 떠있는 부표 장치입니다를 가리킵니다. Often orange in dark color. 색상에서 보통 오렌지색이고, that은 앞에 있는 디바이스로 꾸며주는 겁니다. 컴만 찍고 빛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는 그냥 이렇게 잡히는 거야. That float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물의 표면 위에 떠다니는 부표 장치. To mark each diver's location. 잠수부의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떠다니는 부표. After taking a few dips. 브라스 리닝 on the 태왁. 태왁에 매달린 채로, 기댄 채로 기대면서 몇몇의 깊은 숨을 쉰 후에 그들은 더 많은 보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다시 잠수합니다. 해녀는 maintain, 유지합니다. 엄격한 클래스 서열 분리를, 서열이 있나봐. 그들은 나뉘어집니다. 세 개의 부류로, depending on their experience and capacity. 그들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상군, 탑 리그, 중군, 미들 리그, 하군, 바텀 리그. The hanger belonging to 하군. 하군에 속해 있는 해녀는 usually dive 3 to 5 meters. 3m에서 5m 정도 잠수를 합니다. 반면에 중근에 있는 해녀들은, 사람들은 7에서 8m까지 하고, 상근에 있는 해녀는 10m까지 다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Without breathing for nearly 2 minutes. 약 2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2분 아니에요? 20분. 2분, 미안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하자. 알겠지? 그래도 뭐 좀 그래. 놀랍다. 그들이 수중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For such a long time.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without an air tank. 산소 탱크 없이. 자, 이거 한번 체크해놔. What? Quite. 이게 어느 학교에서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반학교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세 개가 바뀔 수 있고요. 알겠죠? 자, 하나만 써줄게. How long are I? 특강 시간에 알려줬었어요, 옛날에. What the 혁명, such a 혁명, quiet the 혁명, so 형 어명, how 형 어명. 형 어명. 알겠죠? 이 다섯 개 표현 기억해 놓으세요. 이번에 시험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해 준 거.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다 설명해 준 거지. 다음, although 주어가 동사지만 접속사 주어 동사 찾아주시고, 행여가 엄격한 계층 관계와 근로 시스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동료입니다. To look out for each other. 서로서로를 look out. 보살펴주는, 뭐, 살펴보는. 서로서로를 살펴보는 동료입니다. In their rough work environment. 그들의 거친 근로 환경에서 서로서로를 돌봐주는, 관심을 가져다주는 동료입니다. 평범한 근로 날에 그들은 모읍니다. Between 6, 모입니다. 집합합니다. 6시에서 8시 사이에. To go to work and when they are finished, they return home together. As they always work as a group.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They always follow a set route. 그들은 일련의 세트의 일상생활을 따릅니다. 보장해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들 자신만의 안전 뿐만 아니라 보호, 해양의 환... 뭐지? 생태계. 해양의 생태계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일상생활을 따릅니다. 안전과 환경보호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They do compete for their catch.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수확량에 대해서 경쟁을 합니다. 됐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 누가 더 많이 잡았는지. But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은 서로서로를 보호해주고 바다도 보호해준대요. 해녀의 공동체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 같이 집하고 같이 뭐 해산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집에 오고. 해녀는 who gather a lot of shellfish. 많은 조개를 수확한 해녀는 divide their harvest with the young or the young, old 해녀. 나눕니다. 뭐 share A, B, B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들의 수확물을 젊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드신 해녀와 나눕니다. Who catch 이를 많이 못 채집한. 게다가 그들은 규칙을 세웠대요. Regarding 뭐뭐에 대한. 자, Regarding 밑에다 concern 잡아줘. Concerning. 자, 뭐에 대한 boundaries of the harvest, harvesting waters, the process of harvesting seafood, and when to take a break from harvesting. 자, 가볼게. 뭐에 관한 거냐면은, 채집을 하는 물의 경계선을 설정을 했고, 됐어요? 그 다음에
해산물을 채집하는 과정에 대한 규칙, 그리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채집으로부터 이러한 결정은 만들어집니다. 행여에 의해서, 행여 스스로 from discussions. 잘 안 될 표현이야. 좀 더 쉬자. 한 대만 쉬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저기까지만 캐자. 다음에 저기까지만 캐자. 1년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바다를 보호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애들하고 좀 수확을 리틀, 할비스트 리틀한 사람들에게 쉐어를 하는 거예요. 쉐어를. 다음은 행여의 문화는 헬스 프로모트 촉진시켜 왔대요. 환경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성. 지속성. 그렇지. 지속성을 지속 가능한 생각하고 있어. 지속성을 친환경적인 방법, 오피싱 낚시에 그게 작업을 포함합니다. No electric or gas, gasoline equipment, 전기 혹은 기름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And they never collect more than what is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맛 한번 주황색으로 잡아주시고 뒤에 주어가 없죠? 친구들? Doing this 그렇게 하면서 자 이거 한번 하자. As they do 그렇게 함으로써 하면서 그들은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생태계를. 다시 말하면 해녀는 이 해안이나 해양의 생명을 around them 해녀 주변에 있는 try to live with it. 자 이거 뭐냐 코이그지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존하려고 노력합니다. They have been farming these waters for generations. 그들은 이러한 물질을 세대를 걸쳐서 농사를 지어왔고요. 자, 관찰해왔습니다. 무엇이 상처를 주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지역의 해양 생명 개체수에 됐어요? 무엇이 피해를 가져주고 무엇이 환경에 안 좋고 무엇이 해양의 지역 개체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관찰해왔대요. Part of becoming a 해녀, 해녀가 되는 부분은 is learning the rules, 규칙을 배우는 것이야. For, 대한, 뭐뭐에 대한 When you can and cannot collect certain species 언제 당신이 특정 종을 전복이나 막 조개들을 언제 채집하고 언제 채집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칙을 배우는 것이야. 때 특정 바다 생명체가 번식하고 있을 때 리프로듀스 한번 체크하시고요. 번식하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번식하고 있을 때 해녀는 포비드 금지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져갈 수 없게. 자, 포비드를 그냥 스탑 킵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A가 ING하지 못하게 막다. 알겠죠? A가 채집할 수 없게 그러한 생명체 중 몇몇에 번식기에 채집하면 안 돼요. 알겠죠? 게다가 그들은 너무 작은 무언가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새끼 고기 잡으면 이렇게 놔준다는 얘기지. 콘치 소라는 적어도 7cm여야만 하고요. 아발론은 10cm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채집되기 위해서. To keep the sea clean.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친환경적인 측면이야. 해녀의 문화에. 어느 날, 한 달에 하루에 한 달
한 달 중 하루는 the hangar serves as guardians of the sea. 바다의 가디언 뭐라고 하냐? 지킴이. 지킴이. 어, 지킴이. 지킴이 목소리 역할을 해. On that day, 그날. They pass over treasures in search of discarded waste. 버려진 오폐물을 찾음에 있어서 보물들을 pass over? 뭐야? pass over는 뭐예요? 지나치다. 네? 지나치다. 아, 지나칩니다. 어, 쓰레기, 스티로폼, 시가레츠, fish traps and candy wrappers를 찾기 위해서 보물들을 지났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물들이 뭐예요? 어, 오션 크리에이처스겠지? 끝이냐? 네. 어, 다행이다. 슬프게도 해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해녀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제주도의 방문객들은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 그 사회를, 문화를, 역사를 그 섬에. 그럼 해녀 음식들 사줘야 되나? 제주도 가면 해녀들 음식 많이 팔잖아, 그치? 빼. 못 봤어? 됐어? 응. He recently opening of Jeju Island Hanyo Museum and multiple Hanyo schools. 다수의 해녀 스쿨과 제주도의 해녀 박물관에 대한 최근에 게시는 is a step forward in the revival of the 해녀 culture의 부활을 향한 한 걸음이야. In a country, 도시에서 that is incredibly prone to rapid change, 급진적인 변화에 prone. 변화 엄청난 뭐야? 경향이 있는 일인가? 공허한 경향이 있다는 뜻이야? 어, 경향이 있는 도시에서, 국가에서 이러한 amazing, 놀라움을 가져다 줘서 ING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은 어느 날 fade away, 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이러한 여성 바다에 대한 이러한 여성들의 이야기들은 are sure 분명히 to live on and inspire anyone who hears them.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가져다 주고 계속해서 살아날 거라고 확신해.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분들께서 더블센 토프닝 그 쪽부터 주어가요. 이게 자연스럽게 붙잖아요. 야, 뭘 자연스럽게 해요? 아, 여기 지금 보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동사 입지사 됐지? 그치? 네. 전치사 명사가 입지사 된 거야. 이 뮤지엄의 개봉 그리고 얘한테 잡히니까 오프닝에 대한 스위치가 일어난 거야. 그렇게 잡힌 거야. 됐어? 네. 이것도 열린 거고 이것도 열린 거잖아. 박물관이나 학교 둘 다. 네. 알겠죠? 자, 여기까지.